삼겹살집 가면 드시면 되지. 심불사위 아니라 심불사위 아니야. 한 차례 넘어졌고요. 울산역에서 내려서 대내2 공영 주차장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소리입니다. 울산까지 내려왔고 영남 알프스라는 곳을 왔거든요. 근데 주말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벌써부터 헥헥거리고 있어. 오늘은 간월제 갔다가 간월산 갔다가 신불산으로 넘어가서 내일 아침 새벽에 영축산 구경하고 그러고 화산해도 될 것 같아요. 울산 왜 이렇게 덥죠? 얇게 입고 오긴 했는데 벌써 인도길에서부터 땀이 나네. 걷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간월제 휴게소에 가서 라면 쬐끄만 거 하나만 먹고 싶어요. 4시 40분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광명에서부터 울산을 9시 전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산행에 오르고 있는 거라 오늘 시간은 그냥 미친 듯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세가 너무 이뻐요. 지난주에 다녀왔던 민둥산이랑은 또 차이가 있네요. 4.78km 넘었어요. 그럼 이 정도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의 5km를 미친 듯이 걸어야 되잖아요. 내가 절대 보지 않고 가겠어. 울산도 처음이에요. 진짜 백패킹하면서 여기저기 다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신기해. 1.75km 정도 남았고 인도만 계속 걸어가지고 멍 때리고 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간월제 휴게소에서 과연 난 뭘 먹을 수 있을까. 줄 서다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순간 다시 저는 울산역으로 내려가고 싶어질 거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의 싹을 끊어버려야 돼. 인도길 쉽다고 하기가 무섭게 경사가 생겨가지고 또 세어라 내어라 올라가고 있어요.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간월제는 언제 나올까요? 600m 정도 남았어요. 날이 흐려요. 위로 올라갈수록 안개가 엄청 자욱하거든요. 약간 고민했어 지금. 간월제만 경험하고 다시 KTX 타고 올라갈까. 멀리서부터 지금 휴게소에 사람 줄이 엄청난 게 보이거든요. 11시도 안 됐는데 간월제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드디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 저기 보이시죠? 저쪽 여기 다 사람이고 휴게소를 이따 4시 반에 마감할 때쯤에 한번 들리고 일단은 간월산으로 바로 올라갈게요. 이런 길목에 이런 바위? 돌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안개가 심했는데 저기 밑에가
건월대. 여기는 건월산 올라가는 길목. 확실히 위는 추워요, 여러분. 11월에는 더 추워질 것 같으니까 레이어링을 잘 해보세요. 저기 시내 한복판이 다 보이는데 300m 남았대. 우와, 도대체 건월산은 어디 있는 건가? 건월대 안에 숨어서 있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건월대는 여러분 백패킹을 하기 위한 들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km 넘게 걸어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아이, 이제 아무 말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어라 네어라 가도 전혀 해가 질 것 같아서 무섭거나 이러지 않아요. 솔직히 간월제 휴게소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다 기다려가지고 라면 하나 작은 거 사서 싹 먹고, 그쵸? 아직 시간 널널하답니다. 확실히 저는 명산을 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뒷산에서 되게 즐겁한 적이 있은 뒤로는 사람 없는 데를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 영알도 등산객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무서운 게 없다. 간월산은 정상석이 없나요? 왜 갑자기 베네국의 베네봉이 나오지? 아, 15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요. 내가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정상석 보고 간다, 씨. 0.3m 뻥이야. 부들부들. 정상석을 줄 서서 찍어요. 미치겠다. 간월산 찍고 간월제로 다시 원점 회귀해서 신불산으로 이동할 거예요. 하산하고 있는데 또 해가 떴어요. 지금은 12시 반. 거의 다 와가거든요. 확실히 위에서 보는 억새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경치 장난 아니죠? 민둥산 억새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둥산 억새는 조금 더 길쭉하고 여리여리하고 약간 진짜 실버빛이 나는데, 간월제 영남알프스 억새는 약간 노란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튼 억새는 다 이쁘다. 지금 억새보다는 정상석 하나를 또 깨고 싶어가지고 지금 체력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왜일까? 아니야, 근데 또 자만하면 안 된댔어. 큰일 나요. 저 이거 라면 하나 먹는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억새 구경하면서 먹고 갈게요. 짜자자. 휴게소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단백질은 얘로 섭취하면 돼. 그래도 왔으니까 억새 밭은 들어와서 한번 봐야죠. 이렇게 저는 사진은 안 찍고 그냥 억새는 수다도 구경만 하고 바로 신불산으로 넘어갈게요. 이쁘긴 이쁘네. 억새밭이 엄청 넓어요. 나 아까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빠졌어. 지금 이제 1시 반이거든요. 신불산 정상석을 보여드리길 바라며 열심히 가볼게요. 라면 역류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우,
굉장히 힘드네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뭔가 지옥의 계단인 느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했지. 밤마다 떡볶이 먹고. 이거는 포도당 캔디예요. 아까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당이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냥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차원. 와, 심불산이 아니라 불산 아니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바람이 세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고요해요. 고요해. 0.9km 남았습니다. 900m 남았네요. 큰일 났어. 여기 하면 으악. 오늘 제일 문제가 우비가 없었던 거거든요. 어떡하지? 소나기일 것 같긴 한데 오늘 비 예보가 없었거든요? 에잉, 가방이 다 젖으면 어떡해. 비가 많이 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어떡해. 지금 비가 오는데 안 갈 순 없어요. 여기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단 가야 돼. 주위에 뭐 공상이어가지고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멘붕에 빠지면 안 돼요. 무의도 실패 사건 여러분 영상으로 아직 못 보셨나요? 제 그때 멘탈이 완전 바스락 파괴돼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남았고 오늘 날씨도 흐리고 피칭 생각보다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거리 진짜 역대급이네요. 누가 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0.5km인데 어디 갔는 거야 산이. 진짜 무서운데. 드디어 신불산 정성석 도착입니다. 신불산 노랫소리 들리세요? 오늘 하루 종일 춤춰야겠네. 바로 옆에서 저렇게 막 화식으로 드시고 막 노래까지 저렇게 트시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릿수로 지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함도 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화식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화식 드실 거면 그냥 삼겹살집 가서 드시면 되지. 저보다도 더 어른들이잖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있으시고 연배가 있으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켜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괜히 해코지 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진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오네. 여기 핸드폰도 잘 안 꽂아서 할 게 없어. 오늘은 바로바로 오늘 따뜻하게 해줄 어묵탕이랑 짜자잔 순대. 이거 다 가를 팩 여기다가 넣고서 돌릴 거예요. 난리 났다.
아까 제가 엄청 오면서 흔들흔들 했나 봐. 와, 여러분이 어묵탕은 꼭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핸드폰도 아예 안 되거든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8시 정도에 바로 잘 것 같아요. 5시 반이에요. 밤 사이에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도 지금 엄청 불거든요. 그래서 영축산 가게는 가시거리도 너무 좁고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신불산 넘어서 가늘채로 내려가려고 해요. 네, 다시 도착했어요. 제가 어제 신불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억새 있는데도 내려가 볼게요. 저 엄청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산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불재에서 신불산 올라오는 거는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번에도 느낀 거 1피 자립형 텐트를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어제같이 좀 날이 안 좋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텐트를 좀 빨리 칠 수 있었으면 체력 소모가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라며 나 자신한테 또 이렇게 뽐뿌질을 합니다. 결국에 한 차례 넘어졌고요. 지금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근데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런데 그냥 맞고 내려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 중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오늘은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낙엽이 엄청 미끄럽고 바위들도 물을 먹어가지고 엄청 미끄럽네요. 안 까불고 내려간다고 내려간 건데 좀 부근하다. 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냥 절로 가야겠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또 조심. 무서워. 이제 넘어지는 게 무서워. 쭉 내려가면은 간월제 휴게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휴게소 어딨죠? 휴게소는 모르겠고 그냥 하늘에서 누가 곰탕을 이렇게 주문했나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늘님?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어제 뷰가 좋았을 때를 이미 봤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진짜 한 치앞도 안 보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